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려도 컴퓨터의 려독입니다. 지난 27일이죠. 컴퓨텍스에서 3세대 라이젠 젠2가 공개됐는데요. 기존에 이렇게 잼만, 잔잼만 날리던 AMD가 이제는 어퍼컷을 크게 한방 날린 것 같습니다. 인텔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번에 AMD에서 일반 사용자용 CPU에도 두 자릿수 코어를 업계 최초로 탑재를 했습니다. 기존에 우리들이 일반 사용자용 CPU에 10코어가 넘어가는 그런 코어가 탑재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? 이게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. 하여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제가 어제 엄청난 녀석을 보고 왔습니다. 와우. 보급형 라인의 한 제품을 보고 왔는데요. 아, 뭐 성능이 어마어마해요. 제가 말을 못해요. 어느 정도인지 나는 눈으로 봤는데 내 마음은 알아. 근데 말을 못해요. 하여튼 엄청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. 이제는 아예 인텔은 이렇게 가고 AMD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. 아, 막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 참 좋아요. 근데 말을 못하겠네. 입이 너무 근질근질 거려요. 에이씨 몰라.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인텔 FBI